항생제와 제산제 사용. 이거 안 좋군요. 사실 뭐 항생제 안 좋은 건 다 아실 텐데요. 항생제가 나쁜 균도 죽이지만 유익균, 좋은 균도 함께 죽어서 문제인데요. 거기다 요즘은 항생제 내성균도 많잖아요. 그래서 오히려 나쁜 균은 살아남아 있어요. 내성이 생겨서. 근데 유익균들만 죽게 되면은 더 심한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. 그래서 왜 조그만한 어린아이들 항생제 처방할 때 항상 그 유익균이나 유산균을 같이 처방해 주는 게. 예. 그래서 그런 거고요. 또 제산제는 우리가 뭐 소화제인데 위장약인데 괜찮겠지 하고 계속 달고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. 근데 이제 산을 억제해 주는데 이 산이 물론 위염이나 위궤양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또 외부에 들어오는 균을 적당히 죽여주는 역할을 해요. 그런데 산을 계속 억제하다 보면은 이런 나쁜 균들, 유해균들이 살아남아서 소장까지 가서 증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, 지나친 장복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. 네. 네. 자, 유해균을 늘리는 나쁜 습관 두 번째 300 뭘까요? 핫방면. 이 맛있는 게 유해균을 늘려요. 제일 맛있는데. 300이라는 건 뭐냐면요. 흰쌀, 그다음 밀가루, 설탕 세 가지거든요. 보통 우리가 이제 당분이라는 것도 길이가 아주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들도 있어요. 그런데 이 손가락 하나하나가 당분이라 그러면 이렇게 당분이 여러 개가 있을수록 이런 식품이 보통 이제 채소, 통곡식 이런 데 많이 들어있거든요. 이런 당분은 몸에 들어오면은 유익균의 먹이가 돼요. 짧으면 짧을수록 유해균이 좋아해요. 그런데 채소나 통곡식에는 이렇게 긴 당분이 많은 반면에 밀가루나 설탕이나 그냥 흰쌀은 그냥 당이 하나 아니면 두 개 이렇게 아주 짧은 당분만 들어있거든요. 그러니까 먹는 족족 좋은 균들이 먹이로 삼는 게 아니고 나쁜 균들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. 신기하다. 게다가 밀가루에 들어있는 글루텐 특히 이걸 또 막 튀기고 이러면 거기에 또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나오니까 그렇게 먹으면 더 나쁜 상황입니다. 근데 선생님 우리 보통 피곤하면요 달달한 거 먹어주면 당분이 올라간다 그래가지고서 막 설탕물도 먹고요. 전 아이스크림도 막 먹거든요. 그게 몸에 나쁜 건가요, 그럼? 당연히 나쁜 거죠. 그렇게 당분이 계속 들어오면은 피곤이 풀리는 것 같은데. 네, 그런 상태가 계속되면 처음에는 이 설탕이 들어오고 하면은 몸 안에 세로토닌 합성이 조금 많아져서 약간 기운이 나는 듯하고 잠깐 순간 에너지가 나요. 그런데 원래 에너지를 많이 만들려면 지방을 분해해야 되는데 반대로 지방은 계속 모아두게 되니까 순간 반짝만 할 뿐이지 전체적인 에너지량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게다가 나쁜 균이 번식을 하게 되니까 아까 우리 이경혜 씨가 이렇게 많이 하셨던 그 좋지 않은 방귀 냄새 이런 게 계속 생길 수가 있는 거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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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